태양 아래서 싸우다 자작나무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간절했던 염원이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뜨거운 조부개와 간절함을 담아 저 안중근 이 한 손가락 조국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울창한 자작나무 숲 만국의 땅 우리는 모였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심장으로 나 이 순간 맹세하나니 비록 조그마한 일이나 이것은 결의의 시작이니 뜨거운 피로 속싸우리라. 해변관구 여선형무소 제3사 구호반 수감번호 26 안중근 나이는 31살 출신지는 대한제국 황해도 해주 직업은 대한제국 의병군 참모중장 이토를 죽인 목적은 무엇인가? 나의 목적은 한국의 독립과 동양 평화다. 이 사건으로 일본 국민과 세계 각국은 일본의 야욕과 우리 민족의 뜻을 알게 됐을 것이다. 피고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 살인죄 이 심리를 일본 관동대법원으로 결정하는 바이다. 나는 일본 재판소에서 재판받을 의무가 없다. 나는 의미
주변군 참모중장으로 독립전쟁을 하는 중이며 그 일환으로 이토를 죽였다. 따라서 나는 형사범이 아니라 전쟁 포로다. 비고 안중근, 마지막 변론 기회를 주겠다. 우선 이토를 살해한 것에 하느님의 이름으로 사죄드리오. 하지만 대한제국 의병군 참모중장으로서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이유를 밝히고 싶소. 그 이유는 바로 대한의 국모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대한의 황제를 폭력으로 폐위시킨 죄, 불사 늑약과 정미 늑약을 강제로 체결해야 돼. 무고한 대한의 사람들을 대량 학살한 돼. 죄입니다. 죄입니다. 조선의 토지와 강산과 산림을 빼앗은 죄. 제1위권 화폐를 강제로 사용케 한 죄. 고호를 핑계로 대한의 서를 빼앗아 불태우고 교육을 방해한 죄. 안중근, 우덕순, 조도선, 유동화, 이 사인에 대하여 본 법원은 모든 심리를 마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 우덕순 징역 3년에 처한다. 한국인들의 외교권을 빼앗고 유학을 금지한 죄. 신문사를 강제로 철폐하고 언론을 장악한 죄. 대한의 사법권을 동의 없이 강제로 장악 유린한 죄. 정권을 폭력으로 침탈하고 대한의 독립을 파괴한 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대한 제국이 우리의 보호를 받고자 원한다면 세계에 뻔뻔스런 거짓말을 퍼뜨리며 세계 이를 농락한 죄. 현재 대한이 태평무사한 것처럼 선왕을 속이고 오늘 세계 사람들을 모두 속인 죄. 공약의 평화를 철저히 방해한 천국노예 죄 때문이다. 비고 안중근, 비고 안중근은 사형에 처한다. 모두들 똑똑 깨우시오!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를 살해한 미우라는 무죄, 이토를 쏴죽인 나는 사형. 대체 일본법은 왜 엉망이란 말입니까? 한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 조국을 위해 죽는 것, 이것은 참된 영광이니 나 기꺼이 받아들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들의 거짓과 야욕에 속지 마시고 그들의 위선과 우리의 진실을 세계에 알려주시오. 우리들은 용감했다. 나라 위에 싸우는 걸 알자. 우리는 걸 알자.
마지막 시간 내가 걷던 이 길 끝까지 가면 이룰 수 있나 장부의 뜻. 하지만 나는 왜 머뭇거리나 하느님 앞에서 무엇이 두렵나. 장부의 길을 맹세했으니 두려워하지 말자. 내 살과 재판의 뜻 애인은 있고 또 내 어머니 가슴을 아집는 이 시간 삶과 죽음이 교차하고 오늘이 과거로 바뀌는 이 순간 나는 무엇을 생각하나.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가?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큰 뜻을 품었으니